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사진은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과일 복숭아죠. 이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또 납작한 복숭아 등등 식감과 맛도 다양해서 또 각자의 취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제철 과일도 한 계절에 몰아먹다 보면 가끔 물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복숭아라고 다 같은 복숭아는 아닙니다. 자, 복숭아의 첫 번째 변신인데요. 지금 보시는 메뉴는 복숭아 속 크림치즈와 크럼블입니다. 저는 이런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사실 어떤 맛인지도 상상이 안 가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갈증이 자주 나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상큼한 복숭아 소다를 만들어 먹으면 갈증이 싹 가시겠죠. 네,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복숭아 처트니를 만들어 곁들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복숭아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색다른 레시피들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했더니 바로 비지전주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20일과 21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전주 복숭아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데요. 이 무더위에 입맛 없을 때 전주 복숭아 사오셔서 이렇게 색다른 요리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 야후학교에서 오는 31일까지 여름방학 휴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14세에서 18세 청소년 40명을 모집합니다.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활동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걷기 좋은 길로 발굴된 망경강 길을 색다르게 걷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